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도정 일문 일답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에 관한 일문 일답이 이뤄졌습니다. 유광국 의원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을 농촌으로 확대한 정책인 농민 기본소득 도입 시기를 물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농민 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하여 경기도의 농업인들은 물론 농업과 농촌 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가 세대주에게 지원했다면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좀 시행을 추경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한다면 좀 선별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근 시정된 3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대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조성하게 돼서 조민들의 그 큰 반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그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기 신도시는 우리 경기도에서 국토부와 많이 협의도 했고 우리가 요구도 많이 했고 해서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뭐 산업단지나 이런 그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이전보다는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 홍보 방안과 에너지 전환 계획, 광역 교통 대책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에 관한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장 적응력을 갖춘 실질적인 숙련 건설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하여 경기도 건설 기능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공공시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만이라도 화재 대피용 손수건, 산소캔, 미니 방독면 등과 같은 개인 보호장구를 배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도정 질문은 7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